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제 소개는 이미 되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제 하반기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반기나 상반기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과학을 혹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수능 지구과학원 만점 맞는 방법이랑 6월 달에 수능 지구과학원 만점 맞는 방법이 다를까요? 수능 지구과학원 만점 맞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언제 시작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구과학원 만점을 위해서는 무조건 개념과 기출을 하셔야 되고요. 개념과 기출을 하시면 여러분은 제 교재를 하시면은 지구과학에서 최소 95%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95%는 기존 기출이 그대로 반복돼서 나오고 5%만 신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95%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더 시크릿 개념 플러스 기출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학생에 따라서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좀안 하셨다든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공부를 좀안 하셨다든가 하면은 배경 지식 공부를 좀 하시고 요거를 들어주시면은 더 좋다. 그래서 요 수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요걸 하면은 실제로는 알기는 다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지. 이게 사람이, 컴퓨터라면 이것만 하면은 사실은 95% 맞을 수 있어. 컴퓨터라면. 그러나 사람은 까먹잖아. 그리고 그 시험 문제 형식에서 한번 풀어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한 책이 또더 시크릿 300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주의할 사항이, 지금 타이밍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보통 개념 수업은 한 번씩 다 들으셨기 때문에, 요건 아무래도 개념이 중복되니까, 요것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시크릿 300에 지구과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300문장을 넣어둔 건 맞아요. 그 300문장으로 참고로 거의 900문제 가까이 여기 수록되어 있는데, 900문제 이상을 풀게 되는데, 문제로는 900문제고, 보기 수로는 거의 2700개 가까이 되는 겁니다. 2700개의 보기를 300문장으로 정복하는 그런 책인데, 이 300문장에 대한 설명은 이 책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300문장이 이 책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거 외에는 막 300문장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진 않아. 왜냐면 그건 여기서 했으니까. 따라서 이 300문장을 읽고서 이게 왜 그렇지? 이유가 뭐지? 잘안 외워지는데 하는 학생은 꼭 요걸 좀 들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것부터 하면 좋지만 뭐 본인이 6평에서 3등급 이상 맞았으면은 요것부터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하반기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상반기 때 나왔던 수업들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6월에 시작하시든 9월에 시작하시든 심지어 10월에 시작하시든 지구과학원 공부의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냥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최소 2, 3등급은 나옵니다. 최소 2, 3등급이 안 나왔으면 사실은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열심히 강의 찍고 있는 엔진은 요걸 하신 분들이 5%의 신유형, 그 다음에 기존 유형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거 보기들, 어려운 심화 보기들, 이런 것들 좀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 바로 저희 엔진이 되어 있고요. 이걸 공부하면 이제 만점하고 1등 목표를 하는 거고, 다만 이렇게 공부를 해도 우리의 시험은 얘네들과 실제 시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실제 시험은 시간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만 또 골라서 시험에 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제 시험 보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제 컴플리트 모의고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평 전에 한 7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두 번째 컴플리트 모의고사가 좀더 나올 겁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는 9평 이후에 수능을 대비를 해서 나오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시면은 여러분은 완전한 지구과학원 만점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반기라고 해서
지구하고 만점 방법이 다르면은 그럼 그냥 하반기에 시작하면 되죠. 뭐하러 1월부터 합니까? 하반기에 만점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러나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지 않고 이거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시작을 좀 늦게 하셨으면은 괜찮아. 대신 국영수 공부를 좀 하셨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어이쿠 정말 늦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공부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해서 이것들을 확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굳이 이거 두 개를 안 하더라도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만 하셔도 솔직히 2, 3등급은 나온다. 그래서 본인의 목표가 저는 지구과학에서는 꼭 1등급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요거를 열심히 하시고 모의고사 좀 푸시고 그 정도 하면은 2, 3등급은 나와요. 네, 물론 여기서 목표를 2, 3등급으로 잡으면 솔직히 이런 말 있잖아요. 목표를 2, 3등급으로 잡으면 그럼 실제로는 4, 5등급 나온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 중에 지금 노베이스인데 시작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괜찮아. 6월부터 시작하더라도 혹은 심지어 7월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통 얘가 한 하루에 2시간씩 들었을 때는 한 달이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하면 이건 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이 빨리 풀면 이것도 한 달이면 풀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하면은 솔직히 7월 달부터 하더라도 7월, 8월 공부해서 최소 2, 3등급 받을 수 있어. 좀 센스가 있는 친구는 사실은 그 1등급도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약간 최소치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만 투여하실 수 있으면 7월 달, 8월 달만 해도 2,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이미 시간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절대로 이걸 건너뛰면 안 된다.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제가 보기에는 다른 강사분들 수업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강사분들 수업이라는 거는 다른 강사분도 지금쯤에 보통 엔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요거를 다 들으신 학생들만 요걸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그냥 점프해서 아, 나 이거 듣고 이거 들으면 만점이네. 이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요거를 건너뛰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학생 중에 일부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스피드 특강 찍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드 특강을 뭐라고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찍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스피드 특강을 보는 바에는 차라리 여러분 제이더 시크릿은 굉장히 보기들을 유형별로 굉장히 묶어놨잖아요. 스피드 특강을 들을 친구들은 이 유형별로 묶어놓은 문제들을 그냥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안 풀리는데 어떻게 그걸 풉니까? 그럼 개념을 들으셔야지. 개념은 각 유형 바로 앞에마다 제가 이 책에서 설명해 놨고 개념을 1.5배속으로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드 특강이라고 해서 그거를 개념을 너무 짧게 들어버리면은 실제로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 특강을 찍지 않겠고요. 또한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아마 스피드 특강은 좀 지구과학의 전체 개념 중에서 정말 시험에 나올 개념들만 모은 것들을 아마 스피드 특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더 시크릿을 만들 때 정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거는 개념과 기출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스피드 특강이나 마찬가지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었어. 선생님, 그럼 빠진 게 있는 게 아닌가요? 빠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써놓긴 다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써놓긴 써놨지만 제가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읽어드리진 않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 시간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이거를 더 읽으시면 되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번 6평 점수가 아마 증명을 했을 거예요. 시험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 특강은 따로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의 하반기 커리큘럼이고 저의 모든 커리큘럼이고 지구과학 만점을 맞기 위한 확실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하반기에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은 2, 3등급은 할수 있습니다. 지구가. 걱정 마시고 이상한 질만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막 엔제로 점프하던가 아니면 기출 문제만 드립다 푼다든가 아니면 그냥 모의고사만 본다든가 그런 짓만 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하지 마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사분 강의를 듣든지 개념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개념부터 들어라. 그리고 저는 개념과 기출을 한 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 들어주시면은 문제풀이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